2015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 역시나요 이 팔도의 막걸리들이 모인 만큼 200여 개의 막걸리 부스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와 첫째 날이잖아요.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. 자 가서 저도 함께 만나 봐야겠죠? 자 와 많은 막걸리들이 모여 있는데 운명 주죠. 와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 아버님 이거는 무슨 막걸리예요? 오미자 막걸리입니다. 오미자 막걸리. 오미자라고 하면 사실 다섯 가지 맛이 나서 오미자잖아요. 예. 이 막걸리는 어떤가요? 요것도 신맛, 쓴맛, 짠맛, 매운맛, 단맛 다섯 가지 맛이 납니다.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 막걸리! 와 근데 사실 색깔부터 너무 예뻐요. 와인 같은 소리예요. 그러니까 여자들이 진짜 좋아할 예. 것 같아요. 아버님! 그러면 나 한 입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한번 드셔보세요. 그죠 그죠 또 이게 있어야죠. 어머 어쩜 이렇게 색깔이 예쁠까. 자 오미자 막걸리입니다. 와 오미자 맛이 나 진짜 나네요. 20% 들었습니다. 특허받은 술이 있고요. 오! 다향주로 특허받은 술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와 정말 저희 오미자 먹잖아요. 오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섯 가지 맛을 막걸리에서 느낄 수가 있네요. 어머 오미자 막걸리 화이팅! 화이팅! 좋습니다. 오늘 막걸리 청취하니까 진짜 너무 신나는데 여기 또 흥얼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버님 이렇게 2015 자라섬 막걸리 축제 오셨잖아요. 와서 이렇게 많은 막걸리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? 야 이거 다 내년에 또 하면 좋겠네요. 왜 왜요? 내가 막걸리를 좋아하거든요. 앞으로도 막걸리 많이 드세요? 네. 아 여러분 보셨죠? 이렇게 막걸리 축제에 오시면요 다양한 막걸리들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흥겨운 축제에 즐기실 수 있거든요.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. 지금 빨리 출발하세요.